마르쿠스 비트루비우스 폴리오라는 사람은 로마군의 장교이자 건축가였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한 권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이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원본은 아니었고요. 그 비트루비우스, 마르쿠스 비트루비우스 폴리오라는 사람의 필사본을 이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늘 말씀드릴 비트루비우스 인체라는 이미지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비트루비우스 폴리오라는 사람은 로마에서 장교이기도 했지만 이 사람이 건축에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건축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책을 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에게는 뭐라고 알려져 있냐 그러면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십서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 책이죠. 그냥 보통 건축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책이 사실상 르네상스 건축을 부흥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르네상스라는 시기는 저희가 다른 영상 르네상스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사실은 고대의 부활입니다. 그때 고대라고 말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리스인데 그리스 앤드 로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와 로마 문화를 합쳐서 그레코로망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그 로마 문화들이 이 르네상스에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렌체에 있는 사람들이나 베네치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로 유학을 갔었냐 그러면 로마로 유학을 갔었습니다. 그때 봤었던 책이 바로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십서 같은 책이었습니다. 원래 이게 고대 로마 시대의 책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발견이 제대로 재발굴이 되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몇백 년 동안 중세 암흑기 때 몇백 년 동안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다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루크레티우스의 시라든가 혹은 키케로의 작품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이 재발굴되는 과정에서 같이 재발굴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르네상스의 인문학자로서 가장 유명한 포주 프라치올리니 같은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발굴했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십서라는 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발굴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비트루비우스의 책들도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게 됩니다. 그랬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 제가 르네상스 하면서 잠시 말씀드렸던 도무대성당의 도움을 설계했던 사람 바로 브루넬레스키였죠. 이 브루넬레스키에 관련돼서도 이야기할 게 너무나 많은데 이 브루넬레스키가 뭐 앞뒤를 다 자르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공모전에서 이 사람이 두 번이나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공모전에도 떨어지면 뭘 하죠? 뭔가 실패하죠. 취업에 실패하면 뭘 하느냐? 뭐 계속 취업에 그 재동전 해야 되겠지만 이 브루넬레스키는 유학을 갑니다. 자신의 아주 친한 친구였던 도나텔로와 함께 유학을 가는데 그게 어디로 갔느냐?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브루넬레스키가 가장 많이 공부했었던 게 뭐였었냐 그러면 건축 모델로서는 판테온을 가장 많이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책으로서는 이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십서로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르네상스 하면서 같이 말씀드렸었던 것이지만 브루넬레스키가 원근법을 발명을 했고 이것을 책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라는 사람이 회화론이라는 책에서 원근법을 정리하고 뭐 건축에 대해서 쓰고 기타 등등에 대해서 썼을 때 가장 많이 참고했던 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십서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책은 그때 당시 피렌체 사람들 뿐만이 아니죠. 뿐만이 아니라 르네상스 사람들에게 무척 많은 영향을 줬었던 책이고 그거를 이제 파비아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디조르조가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서로 같이 이 비트루비우스의 인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작품들은 디조르조가 그린 비트루비우스의 인체라는 그림이죠.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빈치의 그림들과는 조금 다르죠. 상당히 어떤 퀄리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이가 좀 나기는 하는데 이러한 디조르조의 인체 연구처럼 다빈치 역시도 그림을 그거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그림 비트루비우스의 인체라는 그림입니다. 그랬을 때 다빈치가 이 비트루비우스 인체를 그리면서 그대로 비트루비우스의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한 것은 아니었고요. 이때 비트루비우스 예컨대 이런 게 있습니다. 좀 비트루비우스랑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비트루비우스는 예컨대 키, 즉 신장의 길이가 발의 길이의 6배라고 했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7배라고 말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세밀한 부분이기는 한데 아무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비트루비우스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루비우스를 받아들여서 그 비례와 이런 것들을 척도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 안에는요 비트루비우스의 비율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트루비우스 인체라는 이 그림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비례 빼고요. 미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간을 소우주로 봤습니다. 소우주로 보다 보니 이 소우주는 뭐와 닮아야 되죠? 대우주와 닮아야 되죠? 그래서 우주의 법칙과 그리고 인간의 법칙이 비율과 비례의 법칙이 그대로 똑같다라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는 뭘 상징하는 것이냐 그러면 천구, 즉 우주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사각형은 뭐냐? 곧 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 그리고 사람이 있죠? 땅 있죠? 그래서 지, 인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소우주와 대우주의 어떤 조화, 비례, 뭐 닮음 이런 것들을 표현했다라고 보는 것들로 한 가지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거를 비례와 비율을 그대로 맞추기 위해서 정사각형과 정원으로 이 사람을 구현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루비우스 인체를 보시면 그 사각형의 정중앙은 어디에 딱 맞냐 그러면 이 남자의 그 딱 거기 말로 표현하기 참 거시기한 거기에 딱 정확하게 맞아 있고요. 그리고 원의 중심은 어디에 가 있느냐? 배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발을 이렇게 벌려 놓으면 이것은 삼각형으로 정삼각형으로 그대로 맞는다라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신의 노트에 그렇게 써놓습니다. 머리의 위치가 신장보다 14분의 1 정도 낮아질 정도로 양발을 충분히 벌리고 양손이 머리 꼭대기 선에 닿도록 활짝 뻗으면 쭉 뻗은 팔다리의 중심은 배꼽이 되고 다리 사이의 공간은 정삼각형이 된다라고 말을 메모를 해놓을 정도로 이 사람은 그 비율을 정확하게 이 작품에 구현해 놓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비트루비우스의 인체라는 이 그림입니다. 물론 그것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주 디테일하게 이 비트루비우스 인체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쭉 뻗은 양팔의 길이는 신장과 같다. 즉 우리의 키와 같다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마 끝 선부터 턱 끝부분까지 길이는 신장의 10분의 1이고 그리고 턱 끝부분에서 머리 꼭대기까지는 신장의 8분의 1이고 가슴 위쪽부터 머리 꼭대기까지의 길이는 신장의 6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여러 가지 이렇게 비율과 이런 것들을 비트루비우스 인체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린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다빈치는 자신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그릴 때 있어서 물론 이 이전부터 그런 것들은 계속 생각해 왔지만 어떤 비례와 조화라는 개념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자기의 작품에 집어넣게 되죠. 그런 것들은 무척 잘 보여주는 그림들이 다 대부분 어떤 것이냐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살바토로 문디라는 작품입니다. 물론 이에 관련된 에서는 살바토로 문디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프란체스코 디조르조랑도 친했었지만 또 한 명이 더 친한 사람이 있죠. 바로 브라만테. 도나토 브라만테와도 친하게 지내게 됐는데 이 도나토 브라만테에게 루도비코 스프로차 공작이 뭐를 하나 주문합니다. 뭐를 주문하게 되느냐? 산타 마리아 델라 그라치의 성당이 새로 짓는 식당의 설계를 브라만테에게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라만테가 그거를 지어놓고 나니 이제 루도비코 스프로차 공작은 그 안을 장식하기 위한 사람으로서 누구를 고용하게 되냐 그러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고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식당의 그림을 그린 것, 이 입구 바로 위에 그 그림을 그린 그 그림이 뭐냐? 바로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두 시간에 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비트루비우스 인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거 외에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밀라노로 와서 정말로 여러 가지를 합니다. 막 뭐 별거 다 해요. 막 무슨 뭐 무기도 개발하려고 막 그 뭐냐 그 설계도도 그리고 하지만 그게 제대로 된 것은 거의 없고요. 아마 이 비트루비우스 인체와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 가장 대표적일 겁니다. 그리고 뭐 참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이 피렌체에서 밀라노로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록에 이 여정이 180마일이라고 써놓거든요. 이 180마일이라는 여정은 상당히 근접합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을 했냐 그러면 이때 당시에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때 당시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것을 어떻게 계산했냐 그러면 그 바퀴 있죠, 바퀴. 자신이 타고 가는 어떤 마차 수레의 바퀴의 그 호 그거를 계산해서 이게 몇 바퀴 굴러가는 건지를 계산해가지고 180마일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놓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것처럼 상당히 뭐랄까 이 사람은 좀 집요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 최후의 심판 그릴 때도 상당히 뭐랄까 태클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그거는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고요. 뭐 항상 끝날 때가 참 애매한데, 예, 아무튼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최후의 만찬 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과 디테일하게 하려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준비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성준이었습니다.